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두 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넷플릭스 지옥 시즌2를 끝까지 다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혼란스러우신 거 맞죠? 시즌1이 박정자가 부활하는 모습으로 끝이 났기에 시즌2에서는 박정자를 포함해 시연을 당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여 새 진리의 교리가 무너지고 세상이 안정을 되찾는다 뭐 이런 내용으로 깔끔하게 끝이 날줄 알았는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고지가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이 나버리는 바람에 드라마를 다 보고 나서 한참 좀 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옥을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궁금하실 점들에 대해 해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옥 이 드라마가 애초에 답을 주기 위함이 아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 보니까 시청자들 모두 각자 느끼시는 답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 제 영상도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랑은 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활한 박정자는 멀쩡한데 정진수만 괴물이 된 이유. 두 번째, 시연을 받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여겨지던 아기는 어째서 첫 번째 부활자가 된 것인지. 세 번째, 전국에서 대규모 고지가 동시에 내려온 이유는 무엇인지. 네 번째, 박정자가 죽음의 순간을 볼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총네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는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박정자와 정진수, 아기 재현이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전 박정자가 되살아난 것이 부활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정자의 시연 생중계 이후 세상은 말 그대로 지옥이 됐습니다. 죄 없는 신생아의 시연 이후 새 진리의 세력이 약해진 틈을 타 화살촉은 아기 시연의 해석을 선점하여 새를 불렸죠. 화살촉은 아기가 살아난 건 배영재와 송소연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 회심하여 스스로 신의 채찍 아래로 나아가 정죄의 불을 막고 지옥으로 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지를 받은 사람의 시연에 동참하여 한쪽 팔을 잃은 햇살반 선생님 오지원을 필두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시연에 동참하여 죄를 씻어내자는 교리를 펼쳤죠. 한편 소도는 고지받은 한 명을 구하고자 몇 명씩 희생하며 싸우던 집단이었으나 언제부턴간 이의 득실을 따지면서 정세 판단을 하는 조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현실에서 직접 보여지는 신의 단죄 속에서 악인들이 공포에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참회하고 찢겨 죽어가는 것을 보는 쾌락을 맛보았고요. 이에 정부는 부활한 박정자를 데려가고 이 현상이 인간의 행위와 관련 없다고 공표를 하는 대신 통제 가능한 두 가지 대립된 생각이 끝없이 싸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나마 말이 통하는 새진리회와 소도가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법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화살촉을 일망타진하고자 했고요. 그야말로 그 누구도 이 현상에 대한 진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각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새로운 교리를 주장하며 세력 다툼을 했습니다. 이에 세상은 전에 없던 혼란으로 빠져들었으며, 점차 공포가 팽배한 지옥 같아졌죠. 즉, 사람들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 죽이려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고, 신인지 신이 아닌지도 모를 그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지옥이 이 세상으로 옮겨졌다라고 느껴지던 순간에 불탔던 박정자를 지금의 세계, 즉 지옥으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 박정자가 되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넌 오이로 죽는다, 그리고 지옥에 간다, 이 고지에서 지옥으로 간다, 이 부분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또한 시험과 고지라고 불리는 이런 재앙을 만든 정체를 알수 없는 그들의 의도가 사실은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멸망시키려는 것이라면 그들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확신했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고지를 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진수가 괴물로 변해 지옥의 사자가 되었기에 인원 충원이 된 기념으로 대규모 고지를 한건 아닐 테니까요. 즉, 박정자가 예언한 세상의 멸망은 대부분의 사람이 고지를 받고 시연을 당해 죽는 것뿐 아니라 고지로 인해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행할 선택들과 그들의 죄를 처단한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질 화살촉의 테러,
대규모 고지의 의도를 해석하려는 집단들의 선택으로 더더욱 혼란스러워져 지옥이 될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죠. 또한 이 관점으로 본다면 신생아가 시험을 당하고도 죽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되살아난 것이 설명이 되는데요. 시즌1만 봤을 때는 재현이의 부모가 아이를 감싸 안았기에 부모는 불탔으나 아기는 생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즉, 지옥의 사자들도 부모의 사랑에는 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죠. 신생아 대신 불타버린 두 부모의 모습을 통해 결국 신의 의도는 사랑이었나 보다, 이런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다섯 살 아이 재현이의 삶은 천국보다는 지옥에 가까워 보였어요. 재현이는 소도의 비밀기지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로 24시간 감시당하며 살았고, 매달 DNA 검사, 혈액검사, 심리검사를 받았죠. 시연에서 예외가 된 사람은 재현이가 유일했기에 소도는 재현이의 그 특수함을 어떻게든 이용하기 위해 관찰하고 감금했습니다. 이건 그토록 재현이를 살리고자 했던 송소연과 배영재가 원하던 모습은 아니었을 겁니다. 전 그래서 재현이도 재현이의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왜 정진수만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 부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지 않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데요. 지옥은 시즌1부터 시즌2에 걸쳐 사람의 의지에 대해 말해왔습니다. 지옥에 다녀왔다는 박정자와 정진수는 서로 같은 지옥에 다녀온 게 아니었죠. 박정자는 시험을 당한 후 그저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리움과 절망감이 영원히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고, 정진수는 수없이 많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며 거울 속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괴물들에게 수천 번 찢겨지는 고통을 받았다고 했어요. 즉, 신이 선사한 지옥은 사람마다 같은 것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진수는 고지를 받은 후 20년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안고 살았으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듯한 지옥의 사자들이었겠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정말로 지옥에 갔다가 부활한 거라면 그들의 고통은 끝이 났어야 하는데 정진수는 여전히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실 정무수석 이수경의 말대로 지옥은 시청자들을 이해시키려고 만든 작품은 아니잖아요. 이해되는 말들은 분석당하게 되고 분석당하기 시작하면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그냥 굉장히 훌륭한 뜻이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먹기 힘든, 어디다 갖다 붙여놔도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연상호 감독은 천사가 내려와 죽을 날짜를 고지하고 지옥의 사자들이 내려와 집단 린치를 한 후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지옥에 가는 기준은 무엇인지 끝까지 시청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현상으로 일어나는 인간들의 선택에 더 집중했죠. 지옥 시즌 1 엔딩에서 살아남은 아기와 민혜진을 태운 택시기사는 인간들의 세상이니 신이 아니라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적나라하게 드라마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또한 정진수는 천세형을 속여 소도의 소나기에서 탈출한 후 당신이 이렇게 된 건 모든 걸 남에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햇살반 선생님이었던 아내의 삶도 죽음도 복수도 다 타인에게 맡겼고 세상을 바꿀 마지막 기회마저 내 선택에 맡겼기 때문에 결국 천세형 당신이 배신을 당한 거라고 했습니다. 즉, 지옥은 그 무엇도 아닌 나를 중심에 두고 삶을 고찰하라는 걸 천세형을 통해서도, 진경훈 형사를 통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정해준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한편 부활 후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된 박정자는 당신은 괴물이 보이지 않냐고 묻는 정진수에게 겁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수는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정의롭게 살 수 있었으니 내가 겪은 고통을 사람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개소리로 새 진리회를 만들어냈고 정진수가 만든 세상은 결국 지옥이 돼버렸죠. 그렇게 정진수 안에 있는 괴물이 정진수를 괴물, 지옥의 사자로 만들어버린 거겠죠. 괴물로 변해 허공으로 사라진 정진수와 타인의 마지막을 보게 된 박정자를 통해 누구에게나 지옥은 있지만 지옥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각자에게 달렸다는, 나아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위험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자신이 믿고 있는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던 미네진처럼 말이죠. 미네진은 소도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은 이제 새로 시작될 것이니 각자 원하는 세상으로 가자며 재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한 재현이에게 엄마 아빠가 재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후 그 얘기가 끝나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드라마는 미네진과 재현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연대만이 현실이라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음을,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이 지옥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